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독장입니다. 예, 오늘은 그 해외 직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귀농귀촌 해가지고, 무슨, 이 장비 같은 거, 그리고 뭐 공구 같은 거 이런 거 살라 하면은, 예,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해외 직구가 10만 원대 같으면은, 국내에서 해외에서 수입해다가 국내에서 팔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만 원 정도에 팔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국내 것들을 많이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시간이 급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뭐 AS 때문에 그런데 내막을 알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해외 직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 왜 못하나 보니까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 못하는지. 자, 여기 들어가가지고, 제가 했는 거는 요 전동가였습니다. 전동가에 요래 들어가가지고, 요쭉 있는데, 뭐, 이거나 안에 들어가면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이, 막 정확하게 늘어나, 실제로 가격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59,980원, 이게, 이, 무료 배송인데, 맞느냐? 안 맞습니다. 왜냐면은, 요 들어가 보면은,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59,980원 꺾꽂이용 1.5cm용입니다. 1.5cm용. 1.5cm용은 실제로 전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2.5cm 요거죠. 93,480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구입했는 거는 이4.0 옵션 4 무선 4.0 전동가입 배터리 2개 요걸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뭐, 예, 우리 아시는 분들은 요거를 구입하셨더라고요. 요거를 구입했는데, 2.5cm짜리를 구입했는데, 21만 원 주고 구입했더라고요. 제가, 구입했는 거를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자,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구매하기를 누르죠. 구매하기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막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했던 거는 여기가 아니고, 요겁니다. 요 그래수화 여기서 있는데 제가 했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6만 원인데 배송비 2만 원 해가지고 8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제품명을 선택을 하는데 1.5mm 꺾꽂이용 요거는 6만 원입니다. 그리고 59,000원이죠. 할인가를 해서 그리고 이제 2.5cm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배터리 두 개에 2.5cm. 예, 요거 눌러보면 얼마인가 나오죠? 93,500원입니다. 그리고 3cm, 요거는 118,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유선입니다. 유선 전지가 요거는 조금 비싸죠? 249,500원입니다. 제가 있는 거는 요겁니다. 4.0mm. 예, 배터리 두 개. 195,000원입니다. 요래가지고 이제 구매하기를 누르죠. 요래 누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제일 그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해외 직배송 개인 통관 고유 번호 요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잘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해 가지고 통관 개인 통관 고유 번호라고 있습니다. 개인 통관 고유 번호.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이름과 주민번호를 치면은 여기서 확인을 딱 치게 되면은 조회, 신규 발급을 누르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신규 발급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요런 게 나옵니다. 요런 게 나오면 여기서 휴대전화 번호를 넣고 전송을 누릅니다. 전송을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본인 확인하는 본인 확인 서비스 한국 모바일 인증에서 본인 확인 서비스를 하는데 자기 통신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름 적고 내국인 그리고 생년월일 뭐 1951년 1월 1일 같으면 19 510101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남자 여자 요래 넣고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 넣고 그다음에 보안 숫자를 넣고 그다음에 정보 이용
동의를 갖다 네 개를 누르고 그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인증번호가 휴대폰으로 어떻게 오나 하면은 인증번호가 이렇게 날아옵니다. 그러면 인증번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쳐놓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끝납니다. 그러면은 다시 아까 거기서 눌러가지고 조회, 재발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재발급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자, 재발급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고유번호가 어떻게 나오나 하면은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전동 가위 4.0cm, 그러니까 40mm를 자를 수 있는 거. 요거는 19만 5천원 이렇게 돼 있죠. 요 플러스 택배비 2만원, 21만 5천원이 되겠죠. 요래 돼 가지고 나오고 그다음에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렇게 해외 직배송 개인 통관 고유번호 자리가 있죠. 요거다가 요렇게 적어 놓고 엔터를 치면은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주문을 할수 있도록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 결제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해외 직구 할수 있는 다음부터는 요래 한번 해놨지만 해외 직배송 개인 통관 고유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P로 시작하는 13자리 요거를 갖다 넣으면 항상 언제든지 해외 직구를 할수 있겠습니다. 요 우리 전에는 안 되었는데 전에는 아마존이나 막 이런 데 직접 가가지고 할라 그러게 영어도 안 되고 이래가 뭐 했는데 요즘은 뭐 G마켓이나 뭐어 11번가나 옥쇼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이 직구가 해외 직구가 다 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연세 드신 분들이 시골에 와가지고 실제로 해외 직구를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올리는 겁니다. 오늘은 해외 직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